하체 근력 지원용과 허리 근력 보조용 LG 클로이 소프트봇 사진 제공 LG 전자웨어러블 로봇 시장 7년 뒤인 2026년 5조 원 규모로 급성장 미래 먹거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마블 히어로 영화 아이언맨 속 주인공 아이언맨처럼 일상생활에서 로봇 수트를 입는 날이 곧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LG 전자를 비롯한 미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입는 로봇 수트 개념인 이른바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바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BIS 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당시 1000억 원 규모에 머물렀던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2026년 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웨어러블 로봇은 일본과 이스라엘, 미국 등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개발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가전 명가 LG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공략에 가장 적극적이다. 하체 근력 지원용 LG 클로이 소프트봇 사진 제공 LG전자 웨어러블 로봇 제품 연구 개발 및 투자에 아끼지 않는 LG전자 지난해 IFA 2018에서 하체 근력 지원용 LG 클로이 소프트봇 공개 LG전자는 새로운 디자인은 물론 기능까지 한층 강화한 웨어러블 로봇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로봇 솔루션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해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18에서 LG전자가 선보인 하체 근력 지원용 LG 클로이 소프트봇 LG CLI 스윗바트이다. LG전자 로봇을 총칭하는 브랜드 LG 클로이는 똑똑하면서도 클레버 클리어 친근한 클로스 인공지능 로봇 오퍼레이팅 인텔리전스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IFA 2018 당시 LG전자가 공개한 하체 근력 지원용 LG 클로이 소프트봇은 착용자의 하체를 지지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봇으로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다. 게 특징이다. 허리 근력 보조용 LG 클로이 소프트봇 사진 제공 LG전자 CES 2019에서 허리 근력 보조용 LG 클로이 소프트봇 공개 예정 착용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힘 보조 방식 LG전자 두 번째 소프트봇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이 불편한 사용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까지 갖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LG전자가 지난해 하체 근력 지원용의 소프트봇을 선보였다면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지상 최대 가전쇼 CES 2019에서는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LG 클로이 소프트봇을 선보인다. 허리 근력 보조용 LG 클로이 소프트봇은 반복되는 작업에서 사용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착용자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허리를 굽히면 이를 감지해 로봇이 준비 상태에 들어가고 착용자가 허리를 펼 때 로봇이 착용자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보조하는 식으로 로봇이 작동하는 셈이다. IFA 2018에 전시된 LG 클로이 소프트봇 사진 제공 LG전자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계 웨어러블 소프트봇 시장 국내 업체들 가운데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LG전자 LG 클로이 소프트봇은 기존 웨어러블 로봇들의 약점으로 꼽혔던 불편한 착용감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에서 착용자가 손쉽고 간편하게 소프트봇을 입고 벗을 수 있다. LG전자는 이처럼 가정, 상업용에서부터 산업, 의료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콘셉트를 잇따라 공개하며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왜 이토록 웨어러블 로봇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시장조사 업체 마켓츠앤드마켓츠에 따르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22년에 140억 달러 한화 약 15조 7,36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에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영화 아이언맨 수트 못지 않은 수트봇 개발을 통해 가전 명가를 뛰어넘어 로봇 명가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다. IFE 2018에 전시된 LG 클로이 청소 로봇 사진 제공 LG전자 가전 명가 뛰어넘어 로봇 명가 꿈꾸는 LG전자의 빅피처 노진서 전무 차별화된 제품 사업 포트폴리오 지속 강화 이는 62억 달러 한화 약 6조 9,688억 원에 불과하던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에서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전문은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LG 클로이만의 차별화된 고객 가치와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FE 2018에 전시된 LG 클로이 수트봇 사진 제공 LG전자